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고려시대 고려 초기에는 근친혼이 성행하면서 웃지 못할 스캔들과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고려 초기 희대의 스캔들이라 함은 바로 천추태후와 김치영의 스캔들입니다. 이 스캔들은 결국 강조의 정변으로 끝이 나고 강조의 정변은 다시 거란의 2차 침공으로 이어지기에 그 기점이 되는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이 고려 초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따라서 강조의 정변이 꽤 유명한 사건이지만 이 강조의 정변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숱하게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고려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강조의 정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추태후는 6대왕 성종의 여동생입니다. 다만 근친혼이 성행했던 고려 초기 왕실 가계는 매우 복잡하기에 천추태후를 6대왕 성종의 여동생으로만 규정되기에는 아주 복잡한 관계입니다. 5대왕 경종과 6대왕 성종의 관계를 보면 경종과 성종 모두 왕건의 손자로 둘은 사촌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6대왕 성종은 5대왕 경종의 사촌 동생인 동시에 처형이었습니다. 이 성종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두 여동생이 모두 경종과 혼인하였습니다. 두 자매가 각각 헌애왕후와 헌정왕후입니다. 두 자매 중 언니 헌애왕후는 경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헌애왕후가 낳은 아이가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 경종이 사망했고 경종의 아들이 왕을 잇기에는 너무 어려 헌애왕후의 오빠이자 경종의 사촌동생이 6대왕 성종으로 등극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6대왕 성종에게는 적통 아들이 없이 딸만 있어서 성종의 조카였던 헌애왕후의 아이가 10살 무렵이었을 때 계령군으로 봉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 고려의 7대왕으로 등극할 것이라며 후계로 삼았습니다. 997년 6대왕 성종이 사망하고 생전 성종의 결정대로 조카 계령군이 7대왕 목종으로 즉위했습니다. 목종의 즉위에 따라 헌애왕후는 국왕의 모친 즉 태후가 된 거죠. 태후가 된 그녀는 자신의 거처를 천추전이라 명명하였으니 그녀가 바로 천추태후죠. 천추태후는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목종으로 즉위하기 이전 아직 헌애왕후였을 때 그녀는 언제나 근처의 절을 찾았는데 당시 그녀에게 접근했던 승려가 있었으니 김치향이었죠. 김치향이 실제 승려였는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의도적으로 헌애왕후에게 접근하기 위해 승려로 위장을 한 것인지 실제 승려였는데 우연히 헌애왕후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치향과 헌애왕후의 사이는 부쩍 가까워지며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김치향은 양기가 강해 음경에 수레바퀴를 걸 수 있었다고 합니다. 6대왕 성종은 차마 여동생과 후위를 이을 조카를 벌할 수가 없어서 김치향을 유배 보내는 선에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죠. 성종사 후 아들 계령군이 7대왕 목종으로 등극하고 태후가 된 천추태후는 유배를 가했던 김치향을 불러들였습니다. 천추태후는 김치향에게 조정의 조회와 의뢰를 맡는 한문통사사인 겸 상서성의 정이품벼슬 우보갸 겸 국가의 회계 업무를 맡는 삼사의 대표인 삼사사에 임명했습니다. 주요 관직을 세 가지나 겸임하며 김치향은 권신으로 부상했죠. 김치향은 사적으로 천추전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금세 고려 조정과 사회에 두 사람의 스캔들이 퍼졌죠. 스캔들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 모두가 쉬이할 뿐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김치향은 천추태후를 뒤에 업고 막대한 비리를 통해 재산을 불려나가 김치향의 집이 무려 300여 칸에 달했으며 집 내부에는 누정, 정원, 연못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김치향의 권세가 강해질수록 김치향에게 붙는 간신의 손이 더 많아졌으며 김치향은 고려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그의 친척과 일당을 요직에 임명하였죠. 둘은 끝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렸으니 천추태후가 김치향의 아이를 임신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아들을 출산했고 국왕 목종은 김치향을 벼르기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몰랐죠. 아들이 생긴 김치향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 김치향은 목종도 폐위시키고 싶었지만 천추태후는 목종도 자기 아들이기에 차마 목종까지는 손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김치향도 목종 자체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 아들은 어리고 무엇보다 목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목종의 뒤를 이을 적통이 없었으니 차기 국왕으로 제 아들도 충분히 명분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러나 김치향의 아들이 서열 1위는 아니었습니다. 목종이 후사가 없다면 차기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다른 왕자에게 있었습니다. 천추태후가 헌애왕후였던 시절 자기 여동생과 같이 5대왕 경종의 아내가 되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헌애왕후의 여동생이었던 헌정왕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헌정왕후는 경종의 아이를 낳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언니와는 달리 헌정왕후는 경종 사후 그저 과부가 되고 궁궐에서 쫓겨나 사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헌정왕후는 평소 자주 다니던 사찰에서 만난 왕족 왕욱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왕욱은 왕건과 그의 제5비 신성왕후 김씨사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삼촌과 조카의 러브스토리가 이상하게 다가올 수는 있어도 근친혼이 성행했던 고려 왕실에서 그 관계는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헌정왕후가 선대왕의 왕비였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죠. 심지어 헌정왕후가 왕욱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학에 심취했던 헌정왕후의 오빠 6대왕 성종은 왕욱을 경남 사천으로 유배를 보내며 두 연인을 완전히 결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헌정왕후는 출산했고 아이는 무사히 아들로 태어났지만 출산 후 회복하지 못한 헌정왕후는 사망합니다. 그래도 여동생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성종은 어린 조카를 사천에 유배가 있는 왕욱에게 보내 친부가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봐주었죠. 아버지 왕욱도 아이가 5살이었을 때 사망했고 아이는 개경으로 돌아와 대량원군으로 봉해진 뒤 왕실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었던 목종은 차마 김치향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길 수는 없어서 대량원군을 차기 국왕으로 밀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왕족인 대량원군이야말로 적통이었죠. 천추태후와 김치향에겐 대량원군만 없으면 제 아들이 목종의 뒤를 잇게 할 수 있어서 대량원군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추태후는 12살의 대량원군을 승려로 추가시켜 신혈사로 보내버렸죠. 김치향은 몇 번이고 신혈사로 자객을 보내거나 궁녀들을 시켜 독살을 시도하려는 등 대량원군을 살해할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한 번은 대량원군이 독이 든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이상함을 감지했던 신혈사의 주지스님인 진관스님이 음식을 길가에 버렸는데 이 음식을 까마귀와 참새가 먹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관스님은 절에 땅굴을 파서 대량원군을 피신시키는 등 어떻게든 불쌍한 대량원군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었죠. 1009년 목종의 침소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목종은 외부 행사로 밖에 있어서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하필 거칠게 부는 바람 때문에 침소 상정전이 전소가 되어버리다시피 했고 불이 인근까지 번져 천추태후의 거처인 천추전까지 태워버렸습니다. 목종은 이를 단순한 사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치향의 소행이라고 확신했죠. 이제 김치향이 자신의 목숨마저 노린다는 두려움에 목종은 기력을 잃고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김치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본인을 음해할지 모르는 일 목종도 손을 써야만 했습니다. 목종은 측근이었던 최충순, 유충정 등을 불러 김치향보다 선수를 쳐서 대량원군을 다음 왕으로 추대할 준비를 밟았습니다. 목종 또한 대량원군에게 양위하겠다는 뜻을 비밀리에 전했죠. 목종은 군대를 동원할 필요성을 느껴서 서경에 있던 서부면 순검사 강조에게 연락을 취해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들어와 김치향 일파를 제거해달라 부탁합니다. 강조의 출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조의 직책이 서부면 순검사였으며 고려 초기부터 대단히 중요시했던 평양의 책임자였죠. 1009년 강조는 목종의 부름에 즉각 군대를 모아 개경으로 남하했습니다. 강조의 남하 소식을 김치향이 듣습니다. 강조가 서경에서 개경으로 가던 중 황해도 서훈군의 용천역에 이르렀을 때 김치향이 보낸 신하가 강조의 행군을 가로막더니 개경으로 남하하라는 왕명은 김치향과 천추태후가 조작한 위서이며 목종은 강조에게 서경에서 만약을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강조에게 돌아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속은 강조는 다시 서경으로 회군했는데 이번엔 강조의 회군 소식을 들은 강조의 아버지가 종을 승려로 위장시켜 강조에게 보내 강조를 속였습니다.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간흉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국난을 평정하라. 중간에 김치향에게 발각될까봐 강조의 아버지가 일부러 종을 승려로 위장시켰던 겁니다. 강조는 다시 개경으로 남하합니다. 강조가 개경 근처 환해도 평성군을 지나칠 때 목종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할 때 강조의 부하들은 여기까지 와서 돌이킬 수 없다며 강조를 설득했고 강조는 개경으로 입성합니다. 이때 목종은 신하를 보내 대량원군을 신혈사에서 모셔왔는데 강조의 일행이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량원군과 함께 궁으로 입궐합니다. 강조는 궁궐에 무장한 군인을 배치했고 신하를 포섭해갔죠. 곧바로 김치향을 비롯한 그 일당을 검거하여 7명을 처형하고 30여 명을 유배 보냈습니다. 강조는 군대를 해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목종마저 폐위시키고 대량원군을 8대왕 현종으로 옹립합니다. 강조는 목종과 천추태후를 충주로 유배 보냈습니다. 개경에서 충주로 유배 가는 도중 경기도 파주에서 유배 일행이 잠시 쉬고 있을 때 유배 인솔을 담당했던 신하 김광보가 쉬고 있던 목종에게 은밀히 다가가 독약을 권유했습니다. 김광보는 강조의 부하였죠. 목종은 독약을 거부하자 국왕이 독약을 거부하면 군사를 시켜 죽이라는 강조의 지시에 따라 호위 군관이었던 안패가 목종을 암살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목종이 자결했다고 발표했죠. 천추태후는 유배령이 풀렸지만 고향 황주로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고 여생을 조용히 황주에서 머물다가 20년 후 사망합니다. 여기까지가 강조의 정변이죠. 강조의 정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투성입니다. 첫째, 강조가 개경에 들어온 동기가 이해되질 않습니다. 강조는 목종의 부름에 개경으로 내려갔다가 김치향 부하에게 속아 서경으로 돌아가던 중 아버지에게 한 번 더 속아 개경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개경 가까이 도착했을 때 목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설입니다. 왜 망설였을까요? 목종은 이미 강조에게 개경으로 들어오라는 왕명을 내렸단 말이죠. 왕명을 이행해야 하는 강조에겐 개경으로 입성할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종이 살아있다고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강조와 강조의 아버지가 개경으로 들어가려던 목적이 처음부터 목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김치형도 목종도 모조리 제거하려는 의도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강조는 왜 처음에 서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김치형의 부하가 강조에게 개경으로 오라는 왕명은 천추태후와 김치형의 위성이며 목종은 강조가 돌아가 서경에서 대기할 것을 원한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강조가 김치형도 목종도 모조리 제거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다 무시하고 개경으로 내려갔겠죠? 서경에서 대기하기를 국왕이 원한다고 해서 순순히 말머리를 돌린 건 목종에 대한 강조의 충심이잖아요. 둘째, 김치향은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김치향은 목종이 강조를 부른 건 알았어요. 강조가 내려오는 동안 그리고 개경에 들어와서도 김치형은 대체 왜 아무런 방어와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목종이 강조를 부리기 전부터 김치형은 얼마든지 병든 목종을 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조가 다시 개경으로 들어올 때까지 김치향은 순순히 당하기만 했죠. 셋째, 강조는 왜 천추태후만을 살려두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원흉은 천추태후죠. 강조가 국왕도 죽인 마당에 천추태후에게 죄를 묻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목종을 암살하고는 천추태후에게 유배령을 취소하고 고향으로 보내주는 특혜까지 주었죠. 강조의 정변에는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의문만이 남는데 혹시 이 의문에 대한 해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역사 돋보기의 고려 통사를 다룬 책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고려 갈등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